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저 이런 꼴을 처음 봅니다. 조금 나이만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도하신문에 국정원의 1급 고급 간부의 인사 파동에 대한 기사가 여러 건 실리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뭐랄까요, 파동입니다. 아,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1급 이상 7명 뭐 9명 정도의 인사안을 만들어서 윤석열이한테 올렸다는 겁니다. 올려서 사인을 딱 했대요. 했는데 그래갖고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3일, 4일 뒤에 국정원의 일부 고급 직원들이 탄원서를 냈답니다. 탄원서. 아, 윤석열 네가 사인한 이거 인사한 엉망진창이야.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돼. 라는 탄원서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가 그 말을 믿더니, 야, 내가 그럼 며칠 전에 그거 한 인사 발령 그거 취소해라. 이랬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 회사도 체면이 있고 기간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있는 거지. 사장이 사인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걸 뒤집어서 무효화시켰대요. 가짠치 않습니다. 그죠? 이게 고단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네요. 1961년에 생겼으니까 거의 뭐 60년, 7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윤석열이가 꼭두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요지는 이겁니다. 맨 처음에 초안을 올린 사람이 애국자냐, 아니면 두 번째 탄원서를 올린 놈들이 애국자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맨 처음에는 두 번째 올린 이 탄원서를 제기한 놈들이 애국자라는 시각들이 언론에 쫙 퍼졌었는데요. 며칠 만에 이게 뒤집어져서, 아니야, 첫 번째 안을 만든 애들이 애국자야. 두 번째 탄원을 한 애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의 불만을 제기한 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이거에 속아서 첫 번째 안을 폐기시키고 두 번째 이 탄원에 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이 이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 이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언제 범인이 범인이 아닌 무고한 사람이 될지 모르고 무고한 사람이 범인이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미쳤습니다. 이 정권이. 자, 지금 6월이 넘었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 들어선 지 1년 13개월이 지났습니다. 13개월 동안 한 짓거리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바가 뭡니까? 문재인이랑 이재명이 저 북한 간첩 그 조물하기들을 구속 사법정의 심판대 올려라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부정선거, 불법 탄핵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맨날 외국에 나가서 외국 가짜 정상들이랑 노래나 부르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론이 조금 올라가면 좋아서 자기의 할 일 잊어버리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한 예입니다만은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매우 위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으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가 선거에서 일어났던 각종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민노총, 국정원, 경찰, 검사
빨갱이들이, 간첩들이 난동, 준동, 암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간첩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래서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우리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짝사랑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윤석열이 정권이,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기대해왔듯이, 희망해왔듯이 우파의 대표 주자인가, 아니면은 좌파의 조무락이, 꼭두각시인가, 우리가 이제 결단,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건 국정원 사태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우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무라기를, 자기의 부하를, 회사 사장도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일주일 만에 자기가 직접 사인한 인사를 뒤집는다? 탄원서를 받아들여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 구성재 쟤는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지나간 얘기 또 한두 가지 할까요? 불법 탄핵 때 이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난동을 벌이는 촛불 세력과 야 앞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압박하고, 그래서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특검의 일부였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 사람은 좌파 빨갱이의 이론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바에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정말 계속 짝사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몽둥이와 회추리와 호루라기를 들고 이런 갈짓자, 자고 오면 할 때마다 몽둥이를 휘두르고 회추리를 휘두르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할지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사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의 운명,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아주 중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수사한다고 했다 신용만 내고 아직도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다고 민노총에 껄떡거리만 했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국정원의 그 탄원서를 낸 세력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대명천지에 이 나라에서 제일 힘 센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가 잘못됐다고 국정원 현재 간부들이 어떻게 불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서수제를 심판한 권력을 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기 사람은 어떻게 국정원 간부들이 탄원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탄원서를 제기했다는 건 뭡니까? 윤석열을 우습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거 우리가 짝짝꿍해서 10명이 탄원서 내면은 우리말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논리를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국정원 간부만 윤석열을 우습게 봅니까? 아닙니다. 대법관도 우습게 알고, 민노총도 우습게 알고, 정교조도 우습게 알고, 이재명도 우습게 알고, 주한 중국 대사도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억진 역임을 당하고 국민
사람으로부터 상대로부터 깔보름을 당하는 그런 자가 이쯤 대통령이란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애국지사들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결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할 일은 많습니다. 이 좌파로 기울어진, 심지어 난파했다고 생각되는, 분석되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잡아야 할 이 책임과 권리, 의무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큰일이 났다라는 경고음을 바라는 바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말을 꾸준히 무수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정말 60년, 70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있을 수 없는 탈법, 불법 현상들은 바로 지난 2016년, 17년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불법 탄핵에서 바로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면 바로 그 지점, 그 문제의 지점에 가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법치를 확보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대통령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이 중국 간첩에 의해서 정복되고, 예? 국정원이 양측 좌파에 의해서 정복되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침몰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렸듯이 2016년, 2017년에 그 불법 탄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재삼재사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해달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나라의 지금 법치를 살릴 수 있는 사람, 합법적인 정치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구성제가 얘기하는 해결 방법이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